가세요. 손가락 올려놔. 네, 가세요, 가세요. 엘리차 출발합니다. 브라보 찰리 H. 엘리차 출발합니다. 홍대 정문 쪽 차량 통제해주시고요. 홍대 정문 쪽 차량 통제해주시고요. 야, 왜 따라해, 너? 미안해. 같이 하는 게 더 나이잖아. 그래? 같이 하는 게 더 나이잖아. 그래? 됐어. 아, 예. 아, 정말. 준호 앞에서 개그를 못 하겠다, 내가 진짜. 아, 정말. 화했잖아, 방금. 아, 이제. 예. 네. 이제, 아우, 이거. 거의 한 8년 만에 화해 됐네. 예? 근데 내가 뭘로 퉁쳤죠? 아, 눈물 그 하나 따라 했다고? 기억도 안 나, 너무 순식간이라. 갑자기 쑥 들어오더라고. 어? 카메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끼리 삽시다. 정 되면 여기서 아니야 형, 그건 아니야. 그건 형 마음대로 막 여기서? 얘기 안 했으니까. 여기서? 화해했으니까. 사람 되지. 형 화해한 걸로 화해한 걸로 좀 멀리 있어. 계속 화해한 걸로 살 수 있잖아. 가까워지면 또 싸. 형이랑 나랑 둘이 여기 한 10일 있으면 난 죽을 거예요. 형 갑자기 쑥 들어오더라고 화해를. 쩔! 진짜 오랜만에 깜짝 놀랐어. 알았어. 정말 유치하다. 40인데 저 양반 40이거든요. 어? 73년생. 44. 6일째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와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입니다. 여느 때처럼 하루를 시작하는 멤버들. 어디야? 어색하던 것들이 점점 익숙한 일상이 되어가고 잊고 있었던 옛날 방식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아, 누구야? 마침내 그들은 적응했습니다. 오늘이 벌써 6일 차예요. 내일이면 끝나요. 길 되게 길 지루하고 길 줄 알았는데 금방 생각보다 금방 지나갔네. 전화가 없어서 그런가. 바쁜데도 그렇게 바쁜데도 좀 덜 바쁘게 사는 느낌. 이동하는 시간 뭐. 기다리는 시간일 때 그때도 전화를 해야 되고 문자 확인해서 답장도 해야 되고 휴대전화가 빼앗아갔던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불편들을 다루는 요령도 생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유선전화를 사용하고 명함을 챙기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아날로그로 살아가는 재미, 주변 사람들도 이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 고마워. 아니, 딴 상태 맞대. 아, 그것도 아니고. 그래, 안 돼? 근데 또 요즘에 또 뭐 이상한 프로를 하나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지금 일주일째 TV 카메라 하나 따라다니는데 지금. 핸드폰도 없고 문명을 안 받으면서 다 합숙을 하고 있다고. 핸드폰, 그 TV, 인터넷을 못해요. 네, 일주일 동안. 아, 그래가지고. 문자가 왔네. 아, 뭐야? 보여주세요. 얼마나 좋아. 아~ 그러나 이 체험이 길어지면서 난감한 문제들이 가까운 곳에서 생겨납니다. 이메일도 보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최소한 대본을 봤어야 되는데. 아 맞다, 너 그리고 11월 5일날 뭐 강의 하나 있냐? 무슨 강의? 월요일날. 맞다. 너무 다급한 목소리. 오늘이 저... 언제야? 57호에 있다. 진짜로? 전화람. 전화람. 나 솔직히 좀 짜증났어. 아니 그래. 아니 바쁜 거 아니야.